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인 철없지 대신 스페셜 DJ 정성환님과 함께 같이 들을래요? 여우주연상 정영주 정영주 배우는 베르나르다 알바에서 다섯 딸을 지닌 가게에서 종합적이고 극단적인 과정 베르나르다 알바역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2년 전에 이게 가능하겠냐고 여자 10명만 나오는 공연이 다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겠냐고 저를 스스로도 의심하면서 컷옵션 나오면서 뭐 얘기했고요. 여배우 10명 모이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여배우 10명이 나오는 공연을 모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대한민국에서 여자라는 이름이 아닌 배우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모든 배우들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하고 거침없는 센 언니 같지만 알면 알수록 다정하고 섬세한 매력도 넘쳐나는 뮤지컬계의 온리 원 배우 불꽃 카리스마 정영주 씨와 만납니다. 철파임 스페셜 영주 매력의 문을 열어. 어떤 역할이든 찰떡 같은 연기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뮤지컬 배우 정영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철파임 굿모닝. 안녕하세요. 와. 아이 좋습니다. 예. 잠이 확 깨시죠? 예. 아침에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정영주 누님만 뵈며 저는 진짜 이게 뭘까 가슴이 이렇게 저릿해져요. 왜 그래요? 아니 이제 보면 너무 좋은 분이셔서. 아 그래요? 예, 나를 반성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공연을 보러 가면 네. 그 이제 주인공 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이 네. 저를 보면 그렁그렁해요. 그런다니까요. 왜 그러지? 예.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내가 만나고 싶었던 그 누나의 상이야.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진짜 누님만 보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아침에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저 진짜 이 스페셜 DJ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 그 뭐야 주변에 좀 친한 사람이 나오면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괜찮습니다. 아 바깥에서 듣고 있는데 네. 너무 잘한다. 아예 아니에요. 이건 지금 그 작가분들이 글을 너무 잘 써주셔. 제가 보니까 김영철 씨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작가분들이 잘하는 거였어. 그치. 알고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이 글자들이 예, 얼마나 유리하고 화려하냐지. 이게 뭐 글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것도 말하면서 내 걸로 쫙 붙여서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것도 연기력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김영철 씨 연기 잘하시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네네. 영철 씨 위험해. 저희 같이 연기했던 게 2017년인가요? 그때 그 레베카. 레베카. 예, 네, 그랬죠. 그거 다음이 이제 네, 팬텀. 팬텀. 네. 맞아요. 두 작품을 연달아서 했어요. 예, 그 두 작품 할 때 정말 저는 누님 때문에 행복했어요. 아, 나도 너무 즐거웠어요. 예, 그러니까 누님이 그 저는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중요하죠. 예. 듣는 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듣는 분인 것 같아요. 아, 제가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진짜 말이 너무 하고 싶어. 상담센터 차려야 되겠네. 제가 좀 무장해제 시키죠. 좋습니다. 네. 네, 우리 게스트가 또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 배우 누님이시니까 네. 편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즘 뮤지컬 베르나르다 알바. 네. 이야,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작품이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이제 3년, 네. 4년째가 됐죠. 맞아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베르나르다 알바 네. 스페인의 안달루시아라는 지역에 딸 다섯과 또 친정엄마와 또 세 명의 하녀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그 한 여성의 가부장적인 가정을 만들고 그 제도를 답습하고 있는 한 여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네. 두 번째 남편이 급작스럽게 사망하고 나서 스페인 한국에는 예전에 뭐 조선시대나 그 전시대를 따져보면 3년상이 있었는데 그렇죠. 스페인 전통관습에는 8년상이에요. 엄청 길죠. 네. 그 8년상을 이제 선포를 하면서 네. 그 안에서 생기는 이러저러한 사건과 갈등 또 가족 간의 어떤 또 무너지는 모습도 지켜야 되는 걸 또 버티고 갖고 네. 가야 되는 이러저러한 모습들이 부딪히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자유를 억압할 수 있고
있고 그 억압된 자유 안에서 또 우리 또 얼마나 더 큰 걸 꿈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상복을 입고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네. 그 가끔씩 이제 뮤지컬 대상 시상식에 보면 이렇게 가끔씩 나와서 짧게 이렇게 쇼를 보여주시는데 네. 이게 그걸 본 소감이 그렇습니다. 이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너무 좀, 압도적이어서. 네, 좀 그래요. 예, 맨 처음에는 이렇게 궁짝짝 궁짝짝 이렇게 하시다가 플라멘코. 예, 뭐 많은 여러분들이 그걸 막 하시면서 춤으로 막 흘러가고 노래가 막 흘러가는데 이건 빨려 들어간다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카리스마가 정말 네. 대단하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그동안 같아요. 그동안 대한민국에 올라갔던 많은 공연들이 있지만 네네. 여성 10명만 나오는 캐릭터가 네. 무대 위를 채워서 이렇게 숨도 못 쉴 정도로 100분 네. 넘어가는 시간을 채운 공연이 사실 전무후무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원래는 연극 희곡 대본이 있어요. 그래서 연극으로 올라갔었다가 한 20, 30년 사이에 이거를 뮤지컬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어떻게 무대화 시키느냐에 대해서 고민한 프로덕션이 사실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네. 사실 근데 그 이 베르나르다 알바에 보면 플라멩고가 주를 이루잖아요. 아무래도 네. 스페인이 배경이다 보니까. 예, 그렇죠. 플라멩고와 이 그 내용과의 관련성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어떤 욕망과 욕구를 분출하는 수단으로서 무대에 쓰여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플라멩코 또는 이 빨마 네. 또 플라멩코에서도 또 노래를 가창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깐떼라고 하거든요. 네. 그 장르들이 또 다른 캐릭터예요. 베르나르다 알바라는 작품 안에서는 이 플라멩코의 장르가 또 다른 캐릭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10명의 배우가 하는 캐릭터에 플라멩코가 하나 더 덧붙여졌다고 생각합니다. 11개의 요소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거는 꼭 봐야 됩니다.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왜 그러냐면 네. 사실 그동안 뮤지컬 무대 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수많은 소재, 네. 주제들이 뭐 코미디도 있고 로맨틱도 있고 또 뭐 스릴러물도 있고 한데 이거는 장르를 뭐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네. 가족 얘기거든요. 사람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사랑 이야기 뭐 물론 몽글몽글한 요새 그 로맨틱 코미디들 많이 인기 있고 좋긴 한데 네.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가족이 지켜야 되는 것들, 가족이 갖고 가야 되는 것들, 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어떤 자유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쟁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보고 느끼시면 요새 좀 기운 빠지는 일들도 많으실 텐데 네네. 뭔가 좀 의욕이 좀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 무대 예술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 뭐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네. 우리 스스로를 느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거울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아니면 반성도 할 수 있고 네. 나 잘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나 자신을 그 무대 위에 올려놓고 보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품도 꼭 봐야 한다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김서진 님이 베르나르다 알바에서 카리스마 있게 박수 이렇게 칼각으로 치고 그리고 플라멩고도 이렇게 살짝 추셨는데 완전 반했었잖아요. 네. 너무너무 좀 대단한 분인데 그 음원, 음원 준비되어 있다고 와. 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베르나르다 그녀이 두번 결혼했대. 전 남편과 딸 하나 딸 이름은 아구스티아스. 아레 아레 노마 노마 둘째 남편 하나 냈지만 얼굴 깜빼라 했어. 지금 이 부분 어떤 시인이죠? 첫 장면이에요. 프롤로그.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그 뭐 8년상을 치르는 중간인가요? 아니요. 제일 첫 장면. 아, 그래요. 제일 첫 장면. 네. 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무대 네. 위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물론 의자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의자에 따라서 자기 의자가 있어요. 딸들 의자와 하녀들의 네. 의자 그리고 호세파 알바의 엄마 의자 이렇게 이렇게 의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배우들이 앉으면서 문이 열리면 알바가 처음에 시작하죠. 빨마 박자를 시작을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폰시아의 이 리드를 시작을 리드라는 해서 게 노래를 네 말씀하신 노래로 것 같아요. 리드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프롤로그가 시작돼요. 이 프롤로그 안에
둘째 남편이 죽고 안달루시아 스페인 어느 한 마을에 베르나르다 알바라는 여자가 사는데 다섯 딸과 노모와 세 명의 하녀가 같이 살고 남편이 죽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얘기가 되니까 사실 이 프롤로그 하나로 이야기가 다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롤로그를 들어야 봐야 이 드라마를 이해하고 네.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할 그러니까 이제 수 있어요. 이 공연 내내 프롤로그 내내 이제 그 나오는 음악이라든지 뭐 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사가 프롤로그에만 네, 집중하셔도 네. 이 캐릭터들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딸 다섯 명에 대한 캐릭터, 그다음에 호세파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노래를 리드하는 거는 30년 된 오래된 집사 폰시아의 이야기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집중하시면 드라마 그다음부터 드라마 그걸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형 관객을 안 봤습니다. 아, 네. 네 절대적으로 이거 그러면 안 되죠. 예, 네. 처음부터 다 봐야 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각률이 거의 없어요. 예, 아 정말 이거 이게 이 라디오가 지금 이 단점이 뭐냐면요, 시간이 없어요. 이게 끝났는데, 자. 자, 8695님이 2년 전에 부산에서 정영준님 나온다고 해서 베르나르다 알바를 봤었대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와.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고 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재인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뮤지컬 전문가 두 분이 설명해 주시니까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아, 네, 고맙습니다. 이분도 정씨시네요. 그러네요. 네. 네. 저는 경주정입니다. 네. 영유정입니다. 자, 이 공연 2018년 초연 이후 세 번째 시즌 개막인데 공연할 네. 때마다 그 배우로도 출연하시는데 네. 지난 시즌에는 프로듀서 네. 이번에는 예술 감독 네. 함께 병행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떠신가요? 할 짓이 못 돼요. 아 네. 너무너무 힘들죠. 배우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것까지 이제 챙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태프들도 그러고 배우들도 그러고 연습할 때는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네. 공연 시작하자마자 나 이제부터 예술 감독 아니야. 나 이제 제작 PD 아니야. 나 이제 배우 정영주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배우 장만 맡아도 힘든데. 네. 네. 배우장. 우리 배우장 장보라 메쓴다. 이러다 나중에 뭐 연출까지 이놈은 생각 없으세요? 공부 좀 더 해야 돼요. 네, 물론 제가 베르나르다 알바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공부 좀 더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무대 메커니즘적인 부분에서도 아직 많이 이 경험에 의한 걸로만 하지만 프로페셔널한 전문성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다리 찢어져요. 네. 맞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아니, 하면 정말 맞아. 너무너무 힘들고 그 어려움을 직면하는 게 네. 그 스텝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네.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스텝에게 네. 고마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철가루 퀴즈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가루 퀴즈. 네, 네. 이 퀴즈 이름이 철가루 퀴즈입니다. 네, 네, 네. 자, 정영주 씨가 8월 6일까지 공연하는 뮤지컬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베르나르다 알바, 2번 베르나르다 알로하. 알로하. 네. 저희가 계속 언급을 너무 많이 했죠. 네. 야, 샵 1077. 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아, 영주 씨가 철가루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 아, 물론이죠. 맨손으로 나올 수 없죠. 네네네. 네. 정답 맞춰 주신 분들 뽑아서 네. 7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공연에 다섯 커플. 오, 와, 그러니까 많이 쏘시네요. 네, 열 장이고요. 열 장이죠. 7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공연에 다섯 커플 총 10장. 아. 그래서 총 20분께 제 공연 티켓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금요일 그 목요일은 정말 티켓이 없어요. 없어요. 요새 네. 목요일 티켓이 없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아. 옛날엔 불금이라 그러는데 불목이라 그러던데. 요새. 네, 맞아요. 자, 1인 2매 티켓이고요. 정답과 함께 보고 싶은 공연 날짜도 꼭 적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4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만나요. 에이.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차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Power FM, good for you. 어떤 무대든 등장만으로
분위기를 압도해버리는 뮤지컬계의 디바 정영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부 끝에 드린 퀴즈 정답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주 씨, 정답은? 정답은 네. 1번 베르나르다 알바였습니다. 그렇죠. 네. 뭐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겠는데요. 엄청나네요. 일부러 틀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정답 문자들 읽어볼게요. 자, 6432님. 1번. 금요일 엄마랑 가고 싶어요. 아, 그렇죠. 네, 6432님. 아,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날 꼭 네. 오십시오. 네, 오세요. 네, 네. 8211님. 11님. 1번 베르나르다 알바. 날짜 상관없이 무조건 보고 싶어요. 제가 뭐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언제든 가도 그럼요. 정말 너무 네. 좋으실 겁니다. 오셔요. 오셔요. 네. 네. 9204님. 네, 금요일 공연 보고 싶어요. 네. 철없기에 빈자리를 진짜 꽉꽉 채워주시고 있으시네요. 네. 덕분에 출근길이 즐거워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우세요. 네. 네. 이다연님. 베르나르다 알바. 1번. 오. 남친이랑 4주년인데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드리고 싶다. 야, 4주년 오래 사귀셨네요. 앞으로 쭉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8422님 정영주 씨 같은 여성으로서 참 멋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멋진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남성들을 반성하게 만드는 그런 멋진 여성. 자, 이분들 포함해서 몇 분을 더 뽑아드릴게요. 그래서 네. 베르나르다 알바 공연 티켓을 드리니까 방송 후에 선곡표를 꼭 확인해 주시고 뭐 아마 당첨자에게 개별 연락이 갈 겁니다. 네, 그렇겠죠. 네, 네. 그래도 아, 나 안 뽑혀서 어떡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의 무물타임. 네, 그렇습니다. 정영주 씨에게 무엇이든 물어보는 무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발음 어려워요. 자, 0058님. 영주 씨의 입술 옆에 점이 참 매력적이에요. 이것 말고 본인이 생각하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어마어마하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뭔가요? 본인이 생각하는 매력 포인트. 저요? 네. 글쎄, 외모적인 매력 포인트는 잘 모르겠고요. 좀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 무장해제 시킨다고 무장해제예요. 네. 맞아. 무장해제가 정영주님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대신 말씀드렸어요. 네. 그 멀리 계셔도 막 뛰어가서 누나랑 막 얘기를 하고 싶은. 네. 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네. 내가 뭘 했지 이런 생각 드는데 한 네. 3분 지나면. 그동안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은 네. 막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술술 얘기하고 그러게 말해요. 어떤 친구는 울면서 자기 속 얘기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 이 점은 그 외모적인 포인트라고 이거는 하면 뭐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거라서 그렇죠. 네. 이 자성은 정말 다릅니다. 네. 엄청난 매력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김영철 씨가 또 문자를 주셨어요. 나도 영주 누나 보면 뭉클해 눈물 나. 김영철 씨 지금 안 주무세요? 지금 눈물이 잘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그 무릎 수술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원래 수술 받으면 움직이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 다시 수술을 받거나 하면 그 봉합한 데가 좀 뜯어질 수도 당연하지. 있거든요. 걱정돼 나는. 예. 영철 씨 돌아다닐까 봐. 예. 아. 그냥 입만 움직여 영철 씨. 예. 아, 최근에 네. 박선영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어공주에서 문어마녀 우르술라 역 더빙하셨잖아요. 아, 야 이거. 스텝이 빠르다. 야. 거기 영원히 갇혀서 살아봐. 예. 아, 엄청나군요. 예. 결정해. 제가 이번에 한을 풀었잖아요. 30년 만에. 오디션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저도 더빙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뭐 진짜 하셨어요, 재밌어요. 그때? 저는 알라딘에서 지니를 했었거든요. 딱이야 딱. 예, 생각났어.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재밌어요. 예. 힘든데 재밌어요. 맞아요, 맞아요. 힘든데 재밌어요. 네. 예. 그래서 무대 위에서 했던 연기랑 다른 걸 해야 예. 되잖아요. 이 철파엠에서. 네. 그 가끔 보면 이렇게 좀 뭐 모닝콜을 만들어 주세요. 네. 그래서 모닝콜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게 지금 박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예. 네. 모닝콜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나오는 가장 큰 소리 있잖아요. 네. 그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소리로 어떻게든 네.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해볼게요. 네, 제작진이. 네, 갑니다. 저 늦잠 잔 영혼들 너무나 가여워 내게 달려와서 부탁해 울슐라 깨워줘 그럼 내가 도와주지 일어나 철가루야. 이거 대박이다. 와 이거 완성도가 끝내주는데요. 안 일어날 수는 없겠는데 나 참 내가 해놓고도 이렇게 웃는다고.
아니 그 애니메이션 더빙만 29년째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오 그렇구나. 91년부터 했어요. 91년. 야 그러면 뭐 네. 감사장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세 장 받았어요. 이게 아, 이렇게 자랑할 일인 거야? 거기서 잘하면 그렇게 감사장도 주는군요. 아, 네 주더라고요. 저는 밥만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밥이 아, 어디에요? 저도 열심히 해서 감사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뮤지컬이나 드라마 연기와 더빙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 네, 물어보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네. 네, 통하는 한 가지는 네, 그걸 접하는 모든 관객과 시청자 또 청취자들이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네, 그렇죠. 차이라고 네. 한다면 메커니즘의 차이죠. 네, 네. 네. 솔직히 마이크 앞에서만 연기하는 것, 또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것, 그리고 객석 오픈된 그 관객석 앞에서 연기하는 것, 그런 메커니즘의 차이이긴 한데요. 조금 더 이게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이 마이크가. 그렇죠, 맞아요. 네, 360도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고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연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이 좀 더 확장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캐릭터에 대한 표현을. 아, 그렇죠.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재해석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또 싱크를 또 맞춰야 되잖아요. 네. 싱크가 그 뭐냐면 그 사람이 입하고 재입하고 또 맞아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특히 더빙 연기는 그런 게 또 매력인 것 같기도 그런 하고. 게 좀 그게 맞아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그게 하고. 그게 또 통하면 딱 맞아떨어지면 쾌감이 오고. 맞아요. 안 맞아떨어지면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또 재상국하고 네, 그렇죠, 맞추느라고 그렇죠. 또 엄청 고생을 네. 하죠 스태프들이.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캐릭터도 새로 또 창조를 해내야 되고. 네, 네 맞아요. 그런 것도 근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디즈니 같은 경우는 39개 언어로 전 세계 네네네.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나라별로 이제 나오잖아요. 네, 한 150개국까지 이렇게 나가요. 39개 언어지만. 그러니까 그 각 나라에서 뽑힌 오디션을 두세 명씩 이렇게 보게 되면 디즈니 본사에서는 한 500명 넘는 사람의 옵티컬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성우들이 굉장히 하이 클래스예요. 아, 그렇죠. 네. 거기에서 네. 오는 또 자부심이 네, 또 맞아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네. 3799님 네. 유쾌한 언니 같은 정영주 배우는 MZ세대 배우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신조어나 유행어 줄임말 뭐 이런 거 많이 배우셨나요? 아니요. 같이 욕을 잘해요. 네. 아, 그렇죠. 네. 그거는 신조어, 뭐 전 네. 세대를 아우르는 거죠. 네. 욕만 잘하는. 신조어 유행어는 한동안 공부를 네. 해본 적이 있는데 제 네. 체질에는 안 맞고요. 근데 사실 그 MZ세대다 무슨 세대다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네. 이렇게 아우르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는 MZ세대. 네. 너는 뭐 저는 또 X세대예요. 네. 이렇게 하면 서로 이게 뭔가를 나누니까 벽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도 배우, 나도 배우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맞아요. 소통하면 또 좋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도 특히 하는데 배우들 사이에서는 직업이 배우인 친구들 사이에서는 또 동료들 사이에서는 세대를 나눌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슬슬 이제 엄마 역할을 이제 네. 한참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돌 걸그룹 친구들하고 같이 촬영하고 이럴 때 보면은. 엉뚱한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할 틈이 없어요. 같이 배워야 돼. 아 그래? 그건 또 그거니? 이게 재밌다. 이게 같이 호응이 돼줘야지. 맞아, 맞아. 네, 세대가 이렇게 관통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세대를 나눠버리면 우리 소통할 수 없어요. 정영주 누님이 진짜 그런 걸 너무 잘하세요. 아, 또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 이게 어머 야 그건 뭐니? 야, 이거 무슨 게임이니? 맞아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재밌어요. 관심을 보이고 네. 얘기해주면 어머 나는 근데 그런 건 좀 그렇다 어렵다 이것만 해줘도 서로 어렵다 그럼 또 알려줘요. 그렇죠. 네. 또 알려주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 자성이 있는 거죠. 예, 네. 다 와서 들러붙어 이리 와. 그렇습니다. 들러붙는. 6854님 저도 신입 직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은데 그냥 편하게 대해야겠네요. 그냥 편하게 대한다는 것도 참 이게 함정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것도 상대가 생각을 좀 또 생각하는 편하게가 무언지를 또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맞아요. 공감하는 네. 거. 공감해 주시고. 네. 그런 거. 네. 좋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노래를 한 곡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네. 또 라디오니까요. 그죠? 그렇죠. 음악 있죠. 신청곡을 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어떤 곡입니까? 네. 신청곡은 윤종신의 오르막길입니다. 아, 대단한 곡이죠. 이 소개를 또 해 주세요. 어떤 왜 이 노래를 고르셨습니까? 오르막길입니까? 아니, 그렇게? 오르막길 평생이 오르막길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내리막은 떨어지는 거고요. 네. 구르거나. 근데 네. 네, 이 오르막길 가사를 들으면 뭐라 그럴까
반성하게 돼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한동안 제 거에만 몰두하다가 협소해졌는데 갑자기 시야가 이렇게 넓어진 느낌 나요. 네. 그리고 축가로도 많이 맞아요. 이렇게 좀 의뢰가 들어오면은 사실 부를 때 굉장히 냉정하게 불러야 돼. 아. 감정이입돼서 제가 울어요. 울어요. 신랑 신부 멀쩡한데 그 망신살이잖아. 자, 그러면 어떤 노래 좀 들어볼까요? 들어보시죠. 오랫동안 진짜 노래 끝까지 듣고 싶은데 네. 네. 아, 정말 아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셔서 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맞아요. 너무 네. 많은 여러분들께서 들을 수도 있고 네, 하지만 맞아요. 정영준 누님을 여기서 뵙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부득이하게 노래 네. 좀 끊었습니다. 여러분께 네.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안나니님, 뮤지컬 배우는 말하는 것도 배우나요? 두 분 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정영준 누님이 자성이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자, 5234님, 정영준 배우님은 여름철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즐겨 드시는 보양식이라든지 무더운 여름 이기는 방법 궁금합니다. 이열치열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여름은 여름을 온전히 즐기시고요. 네, 겨울은 겨울대로 온전히 즐기시고요. 네. 땀 흘리시고 운동도 적당히 하시고 보양식 그 여름에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네. 네. 또 여름이라고 너무 뜨겁다고 밖에 안 나가시면 그것도, 이게 더위를 네. 경험해봐야 이것도 네. 견딜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햇빛 보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하나의 코너가 있는데 코너 속의 코코너 이번에는 뮤지컬 무물 타임입니다. 네. 자, 오늘 뮤지컬 배우들 왔으니까 뮤지컬에 대한 궁금증 많이 왔다고 네. 하네요. 열심히 답해볼까요? 네. 자, 영준우님 읽어주세요. 5705님, 무대할 때 보니까 뮤지컬 배우들은 인이어를 안 끼는 것 같더라고요. 공연장도 꽤 큰데 인이어 없이 박자 음정 맞추기 힘들지 않나요? 아, 인이어. 글쎄요. 그러니까 뮤지컬 하면서 인이어 끼시는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딱 한 명의 배우는 알고 있지만 네네. 그분은 그게 절대 필요한 분이시고 네. 저도 저도 이 귀가 안 좋아서 인이어를 한번 껴볼까 했는데 아예 뮤지컬 무대에서는 인이어를 낄 수가 없습니다. 시대극도 해야 되고 현대극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인이어라는 메커니즘을 접할 수가 없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하지 않고요. 뭐 노래하는 프로 예능 같은 데 나갔을 때는 기술적으로 필요하니까 쓰긴 하지만 무대에서는 사실 쓰지 않는 게 맞아요. 네. 여러 가지 호흡을 느끼면서 공연해야 되거든요. 네, 제 소리만 들을 수 없어요. 호흡, 그 스텝의 호흡, 네. 그다음에 지휘자의 호흡, 그렇죠. 자기 자신의 호흡까지 네, 어우러져서 나와야 네.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들어야 됩니다. 네, 예민하게. 무대 위에 네. 온전한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이어는 그렇죠. 사실 특별히 중요하지 않고 인이어 없이 하는 거에 저희는 이미 충분히 굉장히 체득이 익숙해져 되어 있고요. 있죠.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정 뭐 박자 만지기 힘들면 지휘자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모니터가 세 개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지휘자 열심히 보면 되고요. 자, 다음 질문. 박미연님께서 환절기에 목소리 관리 어떻게 하세요? 요즘 냉방병 때문에 목이 아파요. 자,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뭘 드시나요? 뜨겁게 끓인 물 반컵 그다음에 보통 정수 반컵 해가지고 찬물과 뜨거운 물을 섞어서 그걸 아침에 드세요. 아, 그게 무슨 냉온탕 무슨 탕이라고 하던데 음양탕이요. 아, 음양탕. 예, 그거 네. 좋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침에도 네. 모든 이 장기들이 잠을 자다 일어났기 때문에 깨워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찬물 한 잔이 한동안 유행했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온몸 이 장기 사이에도 근육이 있거든요. 네. 지방들도 있고 네. 걔네들이 깨는데 힘이 배로 들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침을 뭐 많이 먹는 게 좋다 뭐 이것도 요새 조금 얘기가 깨지고 있는데 네. 적당한 온도 체온하고 비슷한 온도로 내 속을 깨워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될 거예요. 네, 목에도 그렇죠. 도움되고 네, 뭐 네.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겠지만 당연하지만.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많은 효과가 있다는 네, 체온하고 음양탕. 같은 네. 네, 음료를 음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네네. 네. 목소리를 잘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목소리를 바르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배우면 좋습니다. 아침에 음성을 네. 내셔야 하는 혹시 직업을 갖고 계시면 입 안을 둥글게 이렇게 만드시고 허밍을 좀 하세요. 낮은 음으로. 아, 맞아요. 네. 이렇게. 예. 천천히 강하게 내지 마시고요. 네. 그러시면 될 거예요. 뭐 발성력이 하면 내일까지 해야 돼서요. 그렇죠. 네. 자, 배윤진님 최근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뮤지컬을 보다가 너무 콧속이 간지러워서 슬쩍 손가락을 코에 넣고 긁었는데요. 그 순간 무대 위에 배우분과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무대에서 맨 앞자리 코 파는 것까지 보이나요? 네. 무대 위 조명이 어두워지면 객석이 보입니다. 하지만 네. 조명이 다 켜져 있는 상황에서는 배윤진님 코 파고 있는 모습은 네. 못 볼 겁니다. 걱정하지 네. 마세요. 아, 예.
아, 저는 제 그 객석에 앉아 있는데 제가 그분하고 눈이 마주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보이잖아요. 느낌에. 맨 앞 자리에 계시면 네, 보일 보이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쪽을 바라보면서 연기를 했는데 그분이 네. 자기를 봤다고 생각했나 봐요. 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갑자기 이제 저한테 빠이빠이를 하시는 거예요. 연기 도중에. 공연 중에. 예, 뭐 그래가지고 영웅하고 있었는데. 그 심각한 거라고 했는데. 예, 근데 순간 웃음이 푹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잘 넘겼어요? 예, 잘 넘기긴 넘겼죠. 넘겨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배우는 당연히 관객들한테 많은 네. 것들을 어필하잖아요. 네, 다 그렇죠. 보여드리고 숨을 데가 없으니. 네. 근데 가끔은 관객도 배우한테 어필할 때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관객석에 계시면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네, 네 뭐 진짜 뭐 그 별그램으로 네. 이제 이렇게 뭐 오잖아요. 네. DM 같은 거 네, 오잖아요. 네, 네, 네. 다이렉트 메시지 오는데 오늘 저 보면서 연기하셨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긴 계셔요. 그 기분 좋은 착각을 긴 시간 즐기시게 그냥 두시잖아요. 네, 네. 네. 그분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관객 여러분. 무대 조명 굉장히 센데 관객석 어디까지 보이는지, 어디까지 보이세요? 저는 커튼콜 할 때나 좀 보이는 것 같지 네. 거의 웬만해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이제 장기 공연을 하다 보면 보이죠? 조금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 보일 때가 있기는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지인분들 오셨구나 이러면 이제 그분이 좀 특별히 이제 김영철 씨 같은 분 오시면 너무 잘 보이거든요. 딱 네.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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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셨지만 앙드레 김 선생님 아, 네. 완벽하게 보이죠. 완벽하죠. 항상 네, 가운데 자리에 하얀 옷을 입고 앉아서 네, 너무나 열중해서 봐주시기 때문에 아, 그분 참 예술을 사랑하시는데 네, 너무너무 네. 사랑하시죠. 맞아요. 네. 자, 다음 궁금증 읽어주세요. 네. 0182님, 뮤지컬 배우들은 보통 손동작이나 몸동작도 크잖아요. 평소 말할 때도 손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네, 좀 손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목소리도 좀 까는 편인 것 같고 저는 이제 네, 그래요? 친구들이 그래요. 야, 성화야, 너 좀 그냥 평소대로 말해.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뭐 지나간 얘기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뮤지컬 하냐? 막 그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네. 저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네. 뮤지컬 하냐 이런 거. 야, 저 방금 뮤지컬 한 편 본 것 같지 않냐? 네. 막 이런 얘기. 근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그 오렌지하고요, 감자하고 오이 좀 주세요. 딱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어떤 배우한테 그래요. 네, 서 모 집안의 모 영주 오빠한테 네. 발성 좀 하지 마 귀 아파 이래요. 공감하시죠? 그건 유명하시죠. 네. 성화야 안녕. 야 재밌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직업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뮤지컬 맞아요. 배우예요. 또 네. 직업병 또 뭐 있을까요, 뮤지컬 배우들? 몸짓? 발성 연습. 발성 연습. 네, 어디 가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경우 있어요. 하이, 하이. 네. 하이, 하이. 뭐 이런. 아, 공연 중에 하얘진 적 있으세요? 아우, 있죠.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때는 이제 연습량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넌센스라는 공연할 때 네. 제가 원래는 두 번째 부원장 수녀 역할이었는데 첫 번째 원장 수녀님이 다치셔가지고 급조해서 제가 열을 연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첫 대사가 한 페이지 반이에요. 엄청나구나. 네. 저희 호박해 수녀원을 찾아주신 형제자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성당에서는요. 그러면 뒤에 세 명의 수녀가 앉아 있는데, 우리 원장 수녀님 네. 또 치매 오셨나보다. 제가 오늘 그러면은 줄리아 수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줄리아 수녀가 이러면서 그 체온적이 있어요. 첫날 공연 첫날. 그럴 때 그 오금이 저린다고 하잖아요. 아 정말 이만한 네. 땀방울이 네. 머리 뒤통수에서 쭉 네. 내려가는데. 만화 영화에서 보는 그 땀방울. 이만한 거요. 네, 그게 쭉 내려가는데 정말. 선배님들 세 분 안 계셨으면 정말 죽을 뻔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어떡해요. 시간 없어요?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어머. 미치겠네. 어머, 참 광고를 해야 되네요. 네. 아, 정말 예, 그 누님과는 아무리 많은 그 수다를 떨어도 다음에는 일찍 불러줘. 일부에 불러, 일부. 네, 그럽시다. 네. 자, 오늘 소개된 분들께는 몸보신 사골곰탕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후 선곡표 꼭 확인해 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야. 네. 0607님, 저 정영주 배우님 매력에 빠져서 방금 베르나르다 알바 예매했어요. 만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딸이랑 보러 갈래요. 고맙습니다. 네. 진심으로 오세요. 네, 네.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세부터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14세인가? 14세. 네, 13세인가? 13세. 네. 아니, 14세. 14세. 13세. 네.
모르겠네요. 네네네. 좋습니다. 어쨌든 아이들도 볼 수 있다는 거. 벌써. 와, 예, 대단하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파크에서 예매한 네. 사진까지. 인증샷까지 보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황숙현님 두 분 내일 또 오세요.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네네. 자, 오늘 저도 이게 오랜만에 DJ를 하는 거라서 네. 이게 좀 그 초반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떨리기도 했었는데 영철 씨 너무 미안해. 너무 잘해. 가면 갈수록 이게 입에 풀리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게스트가 완벽하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짧아요. 네. 너무 짧아요. 라디오가 이렇게 짧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사실 이 자리에서 네. 좀 시간 오래됐지만 네. 최화정 파워타임 했을 때도 왜 이렇게 짧고 몇 번을 했나 모르겠어요. 라디오는 항상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끝인사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오픈 업! 지칠 때는 치어라! 성화랑 영주는 이제 셔라! 에러, 에러, 에러.